요즘 밥상 물가가 계속 뛰자 정부가 대책 중 하나로 품목별로 가격 얼마나 올리는지 일일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량을 줄이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냉동만두입니다. 가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지난 7월부터 용량은 415g에서 378g으로 40g 가까이 줄었습니다. 직접 개수를 세어봤더니 세 조각이 덜 들어있습니다. 그램당 가격으로 따지면 10% 넘게 오른 수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똑같아 보이는 참치캔입니다. 하나는 100g, 하나는 90g으로 용량이 다릅니다. 가격은 3,300원 그대로 두고 지난 6월부터 이렇게 용량을 10g 더 줄인 겁니다.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김과 맥주, 젤리 같은 제품 역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오른 효과를 누렸습니다. 줄어든 속도도 빠르고 양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손해보는 기분이긴 해요. 양이 확실히 줄어드니까. 하지만 기업들은 원재료값과 기름값, 인건비가 오르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제조원가 상승의 압박이 큰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냥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실제 밥상 물가가 연일 치솟으면서 정부는 연초부터 업계에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최근엔 라면과 빵, 과자 등 7개 품목에 담당자까지 지정해 전담 관리에 나섰는데 양을 줄여 가격을 올리는 관행이 계속될 경우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입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